어휴, 일단 숨이 찹니다. 제 숨이 차다는 거는 100m 달리기를 했거나 옥탑방이란 거죠. 여기는 5층입니다. 5층. 5층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네요. 5층 옥탑방인데, 대신에 5층이라서 채광은 저 멀리서 왠지 예수님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채광이지 않습니까? 채광은 좋네요. 일단 여기가 원래는 500에 50 받다가 500에 45로 하다가 제가 보증금 500에는 40 그래서 찍으러 왔어요. 500에는 40 그리고 보증금 2000까지 되는데 2000에 35는 좀 그렇고 2000에 30 500에 40 아니면 2000에는 30까지 되는 걸로 쇼부를 봤습니다. 이게 화질이, 이게 카메라를 사야 되나? 그래서 방은 500에 40으로도 나쁘지 않고요, 2000에 30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가 2m90이고요 여기 이 튀어나온 여기서부터 재볼게요. 여기서 저기까지가 3m20이에요 근데 보통 분리형 원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쯤에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쯤에서 문이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형 원룸들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3m20까지는 안 되겠죠. 그래도 500에 45로 괜찮죠. 근데 또 여기 공간까지 이렇게 조그만하게 여기 공간이 또 있어요. 여기에 화장실에 창문은 있고, 설마 내 차 빼달라는 건가? 아무튼 여기 채광은 좋습니다. 이제 공간이 또 이렇게 조그만 있어서 500에 40으로도 괜찮고 2000에 30으로도 괜찮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을 꺼도 괜찮죠. 화장실도 불을 켜놓으면. 한번 옥상을 한번 봐볼게요. 아, 옥상이 넓네요. 딱 이병헌이 앉았던 그 평상 아닌가요? 아닌가?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가스버너만 있으면 완벽한. 네, 옥탑이 그래도 깔끔하네요. 옥탑이 옥상 깔끔합니다. 여기 되게 넓고 깔끔하네요. 아, 위치는 구로디지털역.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